Just a young broken heart, but I'm sleeping in the yard. How could you be so dumb? All we losers stand in line, just waiting for our time. Broken angel, take that plane and finger paint the sky till everything shines. 천식 씨. 예, 아, 예. 지금 뭐예요? 이거 천식 씨가 디자인한 거잖아요. 응? 예. 얼른 해, 빨리. 예, 피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은정이한테 경험사 한번 시켜보죠. 더집 다 아는데, 선수끼리, 그죠? 어디란죠? 그런 게 어딨어. 담당 디자이너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해, 시간 없어.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 프리즈어 라인을 먼저. 참아야 하느니라. 아, 왜 그래? 참아야. 오. 어. 참아야 하느니라. 네, 저 먼저 저 팬티 라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쉬운 것부터 해, 빨리. 네, 이 허리 라인을 보면요. 아! 참아야 하느니라. 아유,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아유, 좋다가 말았죠? 야, 좋긴, 어? 이런 좁은 공간에서 말이야, 어? 냄새 풍기는 거, 이거 공예입니다, 공예. 그래서, 어? 그건 그래.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액취증 있는 사람도 있잖아. 겨드랑이에서 냄새나고 그런 사람. 맞아요. 저 전에 다니던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어, 여름만 되면 아주 사무실에서 냄새가 말도 못해. 진짜 말도. 그렇겠다. 근데 왜 냄새가 나는 거죠? 살이 좀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땀이 더 많이 차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럼 이렇게 자주 씻으면 되잖아요. 하긴 그렇게도 되겠다. 근데 예. 천식 씨, 나 궁금한 거 있어. 예. 왜 남자들 거기 있잖아.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래 안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씻냐? 그건 자극을 줘가지고 재빨리 씻는 거 끝내. 예. 아, 재빨리. 아, 그거 괜찮겠다. 근데 천식 씨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천식 씨가 자극을 줘서 재빨리 자주 씻는 거지. 아니, 친구한테 들은 얘기죠. 아. 아니, 조용히 들어서 빨리 다음 달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자극 안 준다니까. 항의할 일이라는 게 뭐야? 폭경 조절 하셨어요? 했지. 형은? 했지. 너는? 했죠. 아니야. 왜? 저 그거 꼭 해야 돼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경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요즘 그런 것도 아니야. 그죠? 안 해도 되죠? 왜? 너 안 했어? 아니 저기 원래 몸에 칼 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따, 그게 무슨 수술이라고. 아유, 금명이 됐어. 아유, 참. 이 청결만 유지하면 되거든. 근데 일단 애인이 생기면 좀 불편해 할 텐데. 불편하다고? 여자가 좀 찝찝해하기도 하고. 왜? 애인 생겼어? 아니요. 야, 수술하려면 잘하는 곳에 가서 알아봐야겠지. 내가 알아봐줄까? 알아봐주세요. 그래? 폭경 수술 잘하는데 아는 사람! 아니 진짜! 폭경 수술이요? 아, 이 근처에서는 그 어디 뭐 고래민영인가인가? 거기가 잘하고요. 아, 그리고요, 내가 아는 병원 가면요 DC도 해줘요. 누가 할 건데요? 아니, 나 아니고 수영이. 재원이 형 폭경 금. 난 했지, 아이씨. 아, 동네 창피하게 말이야. 수영이 형도 너무하시지, 진짜. 아, 이참에 그냥 확 수술을 해버려? 아니지.
내가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서 평생을 병원을 안 갔는데 여기다가 칼을 아니야 안 해. 오 안녕. 새삼스럽게 인사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왜 이래?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아이 보긴 누가 본다 그래. 저기 이럴 시간에 사냥이 나가지 그래? 사냥? 뜬금없이 무슨 사냥이야? 고래 사냥. 자 떠나라 고래 잡으러. 아 진짜 아내 뭐 그까짓 짓을 뭐 무서워서 안 해 내가? 좋아 내가 확 한다 그냥. 자 떠나자 고래 꽉 잡으러.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예? 예. 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안마 받으러 오신 자세요? 벗으세요. 예? 예. 벗어야지. 아, 제정신 좀. 괜찮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밑에 벗으라고요. 조금 이렇게 세우세요. 예. 수술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 사람. 누워서 여기를 세우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혹시 풍산국민학교?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나 미자야 미자. 너 천식이 맞지? 아, 반갑다 미자야. 이게 얼마냐? 아. 정말 반갑다. 그래. 아. 반갑다. 응? 야, 네가 얘하고 반가울 일은 없을 건데. 와,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어, 야, 너도 안 변했다, 야.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지? 그대로네. 아니, 야, 얘는 많이 달라졌어. 무슨 말이야? 자식, 창피해하는구나. 난 맨날 보니까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하겠다. 그나저나, 응. 왜 이제 수술해? 내가 이제 매일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수술을 하려면 조금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있네. 다른 자들은 내가 대충 툭툭 치면 일어나는데. 야, 너, 나 일하다 와서 바쁘니까 저기 빨리 좀 해줘라 수술 좀. 그래? 어. 알았어. 그래.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뭐하려고. 야 됐어 내가 할게. 야 일어나봐 좀. 일어나봐. 큰일났어 지금. 야 그럼 사이 되게 좋아지셨나봐요? 그치? 당연하지. 근데 이동신아 천식씨 어디 갔어요? 아 아까부터 안 보이는데?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래 전화 한번 해봐라. 어 저기 오시네요. 천식씨. 예. 저기 사장님이 찾으시던데 들어가봐요. 예. 왜? 아,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예 아니 걷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치질이에요 치질. 에? 저기 그걸 은덕 씨가 어떻게 알아요? 수영 오빠가 그랬거든요. 정말이야? 네,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진짜. 아유, 아 이게 뭐예요? 응? 아니 모델이 입혀 보니까 여기도 짧고, 응? 불편할 때잖아. 어 어디가요? 어? 아유, 한번 보여줘봐요. 응? 아! 봐봐, 응?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인 게 말이야. 덮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덮었어요. 아니 지금. 어딜 봐요? 예,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이 상태는 뭐야? 예. 너무 허칠허칠하잖아. 한번 만져봐. 어? 예. 아, 이래서 어찌 있겠어. 만져봐.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 이 팬티는 더 심각해. 어? 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저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만나! 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야, 네가 잘못 꺼낸 거 아니냐 이거? 어? 네가 어머? 실수한 거야. 아유, 조금 참으라니까. 아유. 너 내 생각한 건 아니지? 아니다, 어? 야, 빨리 수술 좀 해줘. 죽을 것 같아. 아, 난 수술비 두 배로 드는 거 알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거 없어? 병원에서 애프터 서비스 하면 다 망하겠다. 아, 이번에 수술하고 최첨단 보호장치를 설치해야겠다. 최첨단 보호장비? 그게 뭐야? 궁금하지? 어. 빠밤. 이거. 그걸 여기다 손톱? 야, 이씨. 봤으면서 왜 그러냐. 이걸 어림도 없지. 나한테 맞으려면 저기 뭐 컵라면 용기가 없냐? 컵라면? 어? 아, 참. 이것도 커. 아유, 콱 소주컵을 씌울까 보다. 어, 그렇구나. 야, 이제 하여튼 빨리 수술 좀 해줘. 너무 아파. 아. 조심 좀 하지, 진짜. 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예쁘다. 안 돼! 어? 어, 고마워. 고마워. 천식 씨가 또 안 보이네요? 참, 아까 전화 왔었어. 몸이 안 좋아갖고 바로 퇴근한다고 전화 왔었거든? 아. 근데 수상해? 바람난 거 아니야? 에? 왜 이렇게 놀래? 아이고, 너 말고 천식 씨 말이야. 요즘 애인이 생긴 것 같더라. 그래요? 상대가 누구래요? 그거는 나도 잘 모르지. 항상 이렇게 보면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몰래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잘 됐네요, 뭐. 아이고, 잘 됐지만 은정이만 불쌍하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없댔으니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게 남자는 옆에 있을 때 자리 줘야 되는 거야. 자리 주는 게 뭔데요? 쌀쌀맞게 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맑아도 그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법이거든. 안녕. 소심스럽게 인사는? 아이,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보게 누가 본다고. 이럴 시간에, 응? 사냥이나 가지 그래. 사냥? 뜬금없이 무슨 사냥이야? 고래 사냥. 고... 자, 떠나라, 고래 자. 아, 진짜 참. 저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 남자들은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스킨십을 해주는 거야. 부드럽게 스킨십. 형, 근데 사장님 어디 갔어요? 야, 사장은 웬 말이었냐, 네가. 동창 모임 갔다 왜? 진짜로요? 어. 잘 됐네. 우리 이거 봐요. 이거 죽여요 이거. 우와. 아, 좋아.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려고 애초. 야, 네가 애니 애야? 이런 거나 보게? 어? 나이가 몇이야? 학과 갖고 말이야. 어우. 어, 이게 뭐야? 어. 야, 가끔은 애가 되고 싶네. 고마워. 아, 안 돼, 안 돼, 아, 다, 그거 닫아책, 닫아책. 너무 흥분한다, 얘.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그럼 죽이는 얘기 하나 해줄게. 저기, 내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어. 내가 생일 선물로 티팬티를 선물했거든요. 어. 근데, 그 여자의 친구가 고맙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어보고 보여준다는 거야. 우와. 신고 나왔는데, 나 코피 쏟았잖아. 왜? 너무 섹시해서? 티팬티를 거꾸로 입고 나왔어. 아, 코피. 야, 쇼킹하다. 야, 나는 예전에 그 포경수술 한 적 있었거든. 야,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짓궂은 거야. 나 지나가잖아? 그럼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어떡하냐면, 봐봐. 내가 딱 지나가잖아? 아! 상한 잡지를 막 내 앞에서 펼치는 거야. 그래서 나 얼마나 죽을 뻔 했잖니. 이렇게 쫙쫙.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계속 두 잔 되냐? 이거 좀 줘봐. 아, 왜 그래요? 아, 줘봐. 아, 형도 하나 먹어요. 아, 물 가지고 그래.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줘봐. 어허! 서윤아! 서윤아! 아, 나도. 아! 해줘요. 왜 그래? 저 이거 갖고 가지? 야. 잘하고 했는데. 뭐 우리가 알고 봤나? 이게 아플 낀데. 선생님, 네? 저기가 급소라면서요? 아우, 저기 제대로 맞으면 죽지 죽어. 근데요, 이 촉감이 좀 이상했어요. 이 뭐랄까, 이모가 이렇게 구겨치는 느낌이 든대. 너처럼 하루에 두 번씩 터져서 들어온 사람 처음 봤다. 빨리 수술 준비해. 나 그러지. 알았어. 이번엔 철사줄로 꼭 묶어줄게. 뭐? 철사줄? 농담이야, 농담. 아, 너 하루에도 12번씩 그 생각만 하는구나. 그치? 아니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건드려가지고. 누가 여길 건드려? 아직, 그냥 아는 여잔데, 이렇게. 여자? 그거 봐, 여자 맞네. 아, 이렇게 무릎으로 팍 쳤다니까! 아이고, 참 아파 죽겠는데, 이거. 아. 알았어. 하여튼간, 이번에 터트리면 정말 큰일 난다.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절대로 터트리지 마. 알았지? 알았지, 이때, 씨! 이? 지금, 진짜. 씨. 우리 세배야. 혹시 응. 자, 이거 마셔. 어, 고마워. 어머! 와이셔츠 색깔 너무 이쁘다. 어? 어, 저기, 어, 그냥, 그냥. 바지도 너무 이쁘다. 어, 어? 싸서 하나 산 것 뿐이야. 어, 저기, 자기야. 응. 우리 오늘 밤에 영화 볼까? 아니, 저기, 나 저기 오늘 밤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어? 저, 나 잠깐만. 어, 미안. 이 사람 진짜 바람난 거 아니야? 현식 씨. 어. 오늘 밤에 선약 있다 그랬죠? 어. 어떡하나, 그거 취소해야겠네. 사장이 내일까지 급하게 준비할 게 있다고 오늘 집에서 회의한대. 아,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8시까지 집으로 꼭 와요. 아, 잠깐, 저기 잠깐만. 저기. 몰랐네.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데. 야, 너 어떡하냐 이제. 야, 자, 여기 있다. 가베, 술가베, 영화비에 남는다. 야, 저기, 내가 오랜만에 하는 이 고교 동창 모임이거든. 어. 그러니까 니네, 저기, 늦게, 아니야, 아주 많이 늦게 들어와도 돼. 아주 많이, 어? 나 드라마 봐야 된단 말이야. 아우, 내가 녹화해 놓을게. 빨리 나가. 어? 재밌게 놀아? 어? 그래. 재밌게 놀아. 그래, 재밌게 놀아와.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볼까? 늦었네, 어? 길 많이 막혔구나? 어, 조금. 자, 앉아. 그래. 아니, 근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 어, 저기, 급한 볼일 생겨가지고, 나갔어. 어. 우리끼리 회의해도 돼. 어, 저기, 뭐, 그래. 식사 안 했지? 식사부터 하자. 아니야, 난 별 생각이 없어, 나는. 그래? 어. 그러면은 저기, 포도주라도 할래? 어? 아, 나 술 먹으면 자. 큰일 나. 큰일까지. 내가 따라줄게. 어. 근데 저기,
뭐 오늘 저 회의 안 되는 내용은 뭐야? 저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식 씨한테 그동안 너무 쌀쌀맞게 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러브샷 하자. 그래. 아, 저 좀 왔다. 자, 아이. 아, 어머, 어떡하니? 어떡해? 아, 하지 마. 저기. 미안해. 저기, 태식 씨. 우리 영화나 볼까? 내가 좋은 비디오 빌려놨는데. 응? 제목이 뭔데? 그 많은 오이는 누가 다 따먹었나? 아, 그거 나 봤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없어? 그래? 응. 저기 그러면 저기 번지점프 중에 하다. 아, 털미 썸씽? 털미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사정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분위기 좋게 음악을 듣자. 클래식 저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 핸델의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딱 들어준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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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하지 마. 나 천식 씨가 왜 이런지 알아. 그래?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 그렇게 싫으면 말로 하지 그랬어. 그러면 나 조용히 떠나줄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아프다니까. 나 다 이해하니까 천식 씨 가고 싶으면 지금 가. 나 여기 가만히 앉아있을게. 아이 이거 오해야 오해. 왜 그래? 근데 왜 날 피해? 피하기 누가 피했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왜 이래. 이게 피하는 게 아니고 뭐야. 아이 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처음부터 천식 씨가 남자로 느껴진 거 아니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 열심히 일하는 천식 씨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 내가 바라보는 눈길 느낄 수 있었지? 근데 다 끝이야. 이제 다 끝이라고. 나 혼자만 좋아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나 안아줘. 안아줘? 알았어. 자, 이렇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서 아물어야 되느니라. 진짜 새롭게 보이더라고. 일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어.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네. 좋다가 말았죠? 야 좋긴! 어? 야. 이 좋은 말에 Show.